꽃잔디 동산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이 꽃잔디 동산 관리인인 김은주님께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잔디 동산의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여기 꽃잔디 동산은 저희 선친께서 2000년도부터 이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유지를 내리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찾아오는 동산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족과 함께 찾아와서 조상님도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동산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가족과의 행복을 나누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꽃잔디 동산의 유래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곳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진안 북이면에 위치한 편백나무 산림욕장입니다. 그럼 같이 편백나무를 구경해 보실까요? 순대국밥 전문점이죠. 점심밖에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여기는 마이산에 있는 탑사입니다. 이감룡 처사님께서 30년 동안 이 탑대를 쌓았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120개가 있었지만 현재는 80개밖에 남아있진 않지만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관람해 보시겠습니다.
Leave me stranded, I know how to handle it all on my own. I'm alone, I'm alone, I'm alone. Leave me stranded, I know how to handle it all on my own.보실 수 있는 이게 순마이붕입니다. 어떤 장소에 가서 보면은 살짝 코끼리 모양이 보인다고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모양은 암마이붕입니다. 올라에 보면 등산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마이산 산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you move make me blind. You will always be there. There's no doubt in my mind. You will always be the heading out to see ya and leave the rest behind. Oh, oh, cause you will always be the. Oh, oh, cause you will always be the one to hold me. You will always be the one who knows me. 확대 같은데 근데